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데이터 분석이다. 제4장 타이타닉 분석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챕터 4의 타이타닉 분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를 가려내는 이 분류 문제의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분석에 앞서 판다스, numpy, matplotlib, 그리고 seaborn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셋을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데이터의 피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p클래스라는 거는 패신저 클래스라는 거의 줄임말인데 승객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바이브드, 생존 여부 피처인데, 이 피처가 아마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될0 혹은 1, 0이면 생존을 하지 못했다, 1이면 생존을 했다, 라는 Y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승객 이름에 대한 정보가 있고, 승객의 성별, 승객의 나이, 그리고 이두 가지 피처가 다소 특이한 피처인데, 현재 이 타이타닉 코에 함께 탑승한 형제나 배우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피처는 함께 탑승한 부모나 자녀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 그룹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묶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티켓 번호는 티켓 번호의 고유한 번호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페어는 요금에 대한 정보이고, 캐비는 선실 이름, 그리고 승선 항과 사망자 확인 번호, 그리고 고향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망자 확인 번호라는 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사망한 뒤에 나타나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을 할때 우리가 마치 문제집을 풀때 옆에 정답지를 놓고 푸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타이타닉 트레인, 타이타닉 테스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류 분석 문제도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 문제와 동일하게 혹은 지도 학습 문제와 동일하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게 되고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의 데이터를 출력해 볼수 있습니다. p클래스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info라는 함수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info라는 함수로 이렇게 알아본 결과 총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결측치가 존재하는 데이터는 이 에이지, 나이 정보, 그리고 캐빈 정보,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의 결측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정보들은 결측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죠. 자, 테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에이지, 그리고 캐빈, 그리고 밑에 있는 이두 개의 피처가 결측된 피처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불필요한 피처들을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셋에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없는 거는 이름 정보, 그리고 티켓의 고유 정보, 그리고 사망자 고유 번호, 그리고 이 캐빈과 홈 데스트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캐빈이 번호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결측치도 많고 그리고 알파벳으로 아마 되어 있겠죠.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텍스트 정보들은 지금 당장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처에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스텝에서 저런 네임이나 혹은 캐빈 같은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피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불필요한 피처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drop이라는 함수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 분류 과제에서 정답이 되는 게 바로 이 생존 여부 피처라고 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생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사망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value count라는 걸 적용을 해서 이 각각의 밸류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지를 출력을 했고, 이 내용을 똑같이 플롯의 바그래프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0이 563명, 그리고 1이 353명이라는 거알수 있죠. 이 서바이브의 0이라는 거는 생존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1이라는 건 생존을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바이브 피처를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룹별 피클래스 승객 등급이죠. 예를 들어서 생존자 그룹에는 피클래스가 어느 정도의 분포로 있었고, 그리고 사망자 그룹에서는 피클래스의 분포가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그룹 단위의 탐색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피클래스라는 거의 전체적인 그룹의 분포는 밸류 카운트로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2, 3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단위로 바 그래프를 출력을 할 때는 이 SNS의 카운트 플롯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 x를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이 초록색이 바로 0이라는 서바이브 그룹이었고, 주황색이 1이라는 서바이브 그룹이었을 때이 P클래스를 X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분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분포를 살펴보면 차이점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죠. 파란색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일 높은데, 주황색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P클래스가 나중에 데이터를 분류할 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피처가 될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두 집단의 피처를 비교해주는 자동화 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이름은 이렇게 valid feature라고 정의를 했고요. 파라미터로는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어떤 칼럼을 비교할지, 그리고 분포 체크를 할지 안 할지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습니다. 이 함수가 수행하는 거는 저희가 이전 장에서 배웠던 통계적 두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검정 방법인 t-test, 그리고 위에서 살펴봤던 그래프를 통한 두 집단 간의 분포 검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 결과를 먼저 보여드린 후에 이 함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표준 편차는 이 정도로 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T 검정 통계량과 P 밸류를 출력해서 볼수 있고, 밑에 있는 이 W 스태티스틱이라는 거는 샤피로 윌크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샤피로 윌크 테스트라는 거는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규성을 따르는지를 측정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t-test는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반면에 이 샤피로 윌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정규성을 따르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 분석의 가정은 이 데이터가 정규성을 띠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이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 앞장에서 살펴본 t-test 같은 경우에는 두 데이터가 정규성을 띠고 있다는 가정 하에 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얼마나 정규성을 따르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싶을 때는 이러한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함수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검증하고 싶은 거는 이 나이가 0보다 큰 나이일 때 그러면 생존자와 비생존자 그룹의 에이지의 분포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두 그룹 간의 t테스트는 이 정도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만큼의 정규성을 띠고 있다 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오고 검증하고 싶은 칼럼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집단의 표준 편차를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러려면 집단을 나눠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존자 그룹 그리고 생존하지 못한 그룹을 나눠서 각각을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t테스트 함수에 넣을 수 있겠죠. t테스트 함수에 넣어서 두 집단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를 t테스트로 검증합니다. 그리고 샤피로 윌크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이 나눠진 게 아닌 두 집단을 통째로 그냥 데이터 전체의 정규성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피처에 대해서 두 그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내용을 검증을 해보면 자, 이 t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p밸류가 0.5 굉장히 높은 수치죠. 0.5를 넘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은 차이가 거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샤피로 윌크 테스트의 p밸류는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정규성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육안으로는 분포의 차이를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t테스트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를 보시면 0.03 정도로 어느 정도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OX로 따지자면 한 세모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미니 퀴즈로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 네 개의 피처에 대해서 차이를 탐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제가 미리 실행해 본 결과인데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P클래스 피처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에이지 같은 경우엔 p밸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두 개의 피처의 같은 경우에는 세모 정도로 표현을 할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탐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이지 피처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생존자와 비생존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피처들을 각각을 탐색을 해봤는데 이 피처를 탐색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분류 모델에 활용을 하기 위함이에요. 분류 모델에서 각각의 피처들이 평균적으로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살펴봤을 때 나중에 분류 모델링을 할때 피처로 활용이 될수 있겠다에 대한 기준을 선정할 수 있는 탐색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모델을 위한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장에서 배웠던 회귀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결측값이 있었죠. 이 결측값을 평균값으로 대체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승객 정보 중에서 나이가 없는 승객이 있는데
이 승객의 나이에 대해서는 추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보통 평균 값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그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의 로우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 혹은 뭐 예측, 그 나이를 예측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긴 하는데 저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평균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이지는 뉴메리컬한 데이터였죠. 수치형 데이터였죠. 근데 이 임바크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치형이 아니고 카테고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이나 뭐 최대값 이런 게 아닌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한 데이터로 대체를 합니다. 이 필나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평균값을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을 이 함수에 넣어줄 수 있게 되죠. 가장 많이 등장한 값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에 밸류 카운트의 첫 번째 인덱스를 해주게 되면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전 장에서 학습했었던 원앗 인코딩을 적용을 합니다. AG 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앗 인코딩을 이용을 해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원앗 인코딩을 이런 함수들로 실행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별과 이 임바크드라는 두 개의 피처가 원앗 인코딩이 적용이 되었죠. 나머지는 원래 계산이 가능한 피처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류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처리 과정은 이것들을 학습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과정이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수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